법화경에는 숙의한다고 하는 말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 숙의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일을 숙의라고 합니다. 숙의 준다, 숙의 받았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숙의를 받았습니다. 왜냐?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문수보현만이 보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문수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숙의받은 날입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숙의를 내리는 일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모를 때는 뭐 수행을 해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아주 근사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방편불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 외에 달리 더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물론 사람 밑에도 사람 없습니다. 사람만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법화경이요, 화엄경이요, 모든 대승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귀한 사람을 잘 받들어 섬기고 모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제일 잘 이해하고, 뭐 옛날 사람은 그만둡시다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증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보살계를 받고 또 법화경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불교의 아주 올곧은 정신을 마음속에 아주 깊이 깊이 간직해서 그것이 몸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0.01%도 모자람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그런 추앙을 받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보살이십니다. 보살은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천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야 된다. 천번 만번 쏘아도 역시 믿어줘야 됩니다. 보살은 아무리 여러 번 쏘아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보살의 마음입니다. 참 어렵겠죠. 또 한 가지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정말 진정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약속을 오늘 했습니다. 보살이라고, 보살이 되겠노라고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언제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날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 24시간 계속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순간만, 법당에 앉아있는 순간만, 들을 때만이라도 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죽어도 그놈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닙니다. 보살은 끝내 용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얼마나 자비심이 대단하든지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보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여기 천주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 화명선언에서 또 그와 같이 역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그읍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이 천주교 신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보살의 마음입니다. 아니 불자부터 먼저 주지. 보살의 마음은 불자다, 비불자다, 기독교인이다.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천주교인부터 먼저 주자고 한 내 말도 물론 분별심이고 물론 차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 스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세상에 그런 스님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듣죠. 교회를 지어준 스님이 있다니까. 그가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살계 받아서 보살행을 실천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개척받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교회가 없어 예배를 못 보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톡 터진 마음, 저 드넓은 푸른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계인 것이고 보살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진정 보살은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하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시집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차별하면은 그건 스님도 아닙니다. 불자도 아닙니다. 보살도 아닙니다. 우리 신도님들 사이에도 혹여 이 화명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제보살을 한 번도 회의도 안 내고 맨날 뭐 법회만 듣고 가서 밥만 먹고 간다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회 회비 낸 사람도 내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불교인도 그 누구도 우리 한번 마음 크게 열고 시원스럽게 다 감사주는 그러면 우리 불자가 됩시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그저 구절구절이 우리 보고 나와 너가 없다.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 된다. 금강경 사임 천도제 법단 있네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다, 너다 하는 그런 차별심 떠나는 것.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회비 낸 사람이다, 안 낸 사람이다. 그런 차별심 떠나는 것. 또 자식들 낸데 공부 잘하는 애다, 공부 못하는 애다. 그 차별 안 하시겠죠? 다 같은 내 자식인데 공부 좀 못한다고 어디, 잠깐 뭐 말이야 핀잔도 주고 간혹 욕도 하고 꾸중도 하고 하겠지만은 저 깊은 속마음에는 결코 공부 잘하는 자식과 공부 못하는 자식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디 부모 마음에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면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비교도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저 깊은 마음에는 결코 자식에 대한 차별심이 없습니다. 대자대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왜 자비스러운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자식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자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유오유하야 이급 인지유라. 우리 집 어린아이를 생각하듯이 이웃집 어린아이에게까지도 내 어린아이 생각하듯이 그런 마음이 미쳐가야 된다. 노오노하야 이급 인지노라. 우리 어른들을 우리 집 어른을 모시듯이 이웃집 어른도 그렇게 모시는 데까지 마음이 이르러 가야 된다. 심지어 유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높은 경지, 바로 보살계, 보살계,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그 경지에 여러분들 오늘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 없습니다.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우리가 써야 할 그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심이 없는 그러한 마음, 좀 톡 터진 마음.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재보다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터진 그런 경계가 없는 그런 마음 한번 크게 써보자고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래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참 대단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집안에 그 온갖 성자들 또 부처님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그런 그 관세음보살님까지도 그러한 참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드는 순간 우리 똑같이 보살입니다. 긍정할 때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하시는 그 순간이 보살입니다. 설사 일어나면은 당장에 서로 밀치고 먼저 나가려고 하는 중생심을 부리더라도 그게 이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 한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 딱 참 신기하구나. 보살계란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스님이 있구나. 그러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한 마음 한번 우리가 수긍하는 거, 듣고 인정하는 거, 그것은요 영원히 갑니다.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를 먹으면은 뱃속에 들어가서 저 대변으로 거름터미로 밭으로 논으로 굴려다니고 굴려다녀도 그 다이아몬드는요 조금 더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똥통 속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값이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결코 변색되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 그대로 있습니다. 저 흙 속에 뭐 진흙 속으로 거름더미 속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무식하다고 늙었다고 무슨 뭐 몸이 좀 망가졌다고 결코 그 가치, 인간의 지구한 가치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똥통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시쳐버리고 그 값을 그대로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비록 늙고 병들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리 가도 구박 저리 가도 구박 이리 가도 핀잔받고 저리 가도 핀잔받는 비록 못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보살계를 받아서 그런 고귀한 존재가 내 속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귀로 한번 듣기만 해도 귀로 한번 듣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옛날 사람 나는 역사적인 그런 거 책에 나온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책에 나온 소리야 수천만 가지가 넘죠.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막 관세음보살이 어떻고 지장보살이 지옥 고통에 뭘 건져주기 위해서 지옥 문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책에 있는 소리야. 실제로 대만에는 정음스님이라니까 그런 훌륭한 일을 어느 관세음보살님보다도 어느 지장보살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증명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73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그런 스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활동을 구호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어떤 천주교보다도 나는 그 스님의 활동상을 알고 정말 어깨가 우쭐해졌고 정말 참 불교 공부하기를 잘했구나. 우리 불교계 이와 같은 훌륭한 정말 부처님의 그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람이 탄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는 감동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어떤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슨 뭐 자기 뭐 서양의 아주 거부장자들이 하는 그 자선단체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구호단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스님이 이끌고 있는 자재공덕회라고 하는 구호단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구호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회원이 무려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구호활동을 이 시간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탄생한 분입니다. 뭐 그와 유사한 스님들이 또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주교에서도 저 인도의 테레사 수녀라고 훌륭하죠. 그분은 돌아가실 때, 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오늘날 인도에서는 관세음보살처럼 생각해요. 인도는 전체 종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이기 때문에 훌륭한 성자는 무조건 관세음보살이야. 그냥 힌두교 성자야. 관세음보살도 힌두교 성자예요. 석가모니도 힌두교 성자라. 전부 힌두교 안에 다 포함돼요. 뭐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소중한 그런 그 봉사를 펼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일러서 보살행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사람의 가치를 부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보고 돕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아, 저 부처님이 저 다이아몬드가 물에 빠졌다, 그거 안 건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불교인의 관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양지차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요, 똑같은 봉사활동을 해도 우리 불자들은 저 다이아몬드가 앓고 있구나, 저 다이아몬드가 굶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부처님이 굶고 있다, 저 하나님이 굶고 있다, 저 하나님이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하고 돌보고 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불자의 마음입니다. 다른 봉사단체는 그런 생각 못합니다. 물론 돕기는 잘하죠. 돕는 일은 잘한다. 불교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와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우수한 종교인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그와 같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성인인가 그렇지 못한 성인인가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참다운 성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합니다. 경전도요, 방편에 의한 경전이 많은데 정말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낸 경전이야말로 그게 이제 대승경전이고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최고의 지위, 보살 지위에 오른 그런 아주 영광된 날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날이고 또 과거에 받았더라도 오늘 더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또 다음에 또 받게 되면 다시 또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듯이 불법의 공양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복하고 또 한번 내가 과연 보살이 얼마만치 되는가 시험도 한번씩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정한 불자가 되고 진정한 보살이 되는 그런 그 삶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살계를 받는 데 대해서 뭐 가정에서 내용을 모르니까 축하해 줄 리는 없고 저는 내용을 아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보살이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축하하는 바입니다.